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거의 매년 같은 결과이긴 하지만 새해가 되면 늘 부상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성공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돈도 승진도 명예도 모두 이 성공이라는 키워드와 연계되곤 하죠. 이렇듯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질문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자신만의 철학과 끝없는 노력으로 억만장자의 대열에 합류한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그랜트 카돈 지음, 최은하 옮김, 도서출판 부키에서 펴낸 10배의 법칙입니다. 10배의 법칙은 흙수저로 태어난 저자가 개인 파산과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억만장자로 성공한 비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도 재능도 능력도 인맥도 명문대 졸업장도 운도 없었던 저자는 어떻게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쌓고 탁월한 기업가, 투자자, 4천억 자산가,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 1,300만 팬을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되었을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10배의 법칙입니다. 10배의 법칙은 한마디로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수준의 평범한 행동이나 사고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기존에 물들어 있던 통념과 습성을 모두 버리고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셋과 행동 방식으로 완전히 갈아타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까요? 그들은 언제나 예외 없이 10배 더 엄청나게 행동하고 10배 더 원대하게 생각하며 10배 더 큰 목표를 세웁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자신이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부와 성공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 있게 말합니다. 10배의 법칙 그랜트 카돈 지음 최은하 옮김 챕터 1 10배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 본 적 있는가 10배의 법칙은 당신이 여태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원하는 것을 얻도록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법칙은 영성, 신체, 정신, 정서는 물론 가정과 부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며 큰 영향을 미친다. 10배의 법칙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고력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 당신은 어떤 일에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당신은 성공에 필요한 행동력과 사고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 경우 10배의 법칙의 첫 번째 요소인 행동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 나는 얼마나 노력을 쏟아부어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칙의 두 번째 요소인 사고의 수준은 조정하지 못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을 꾸려면 사고를 전환해야 했는데 그 일에는 실패했다.
앞으로 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나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공에 관해 연구해왔다. 성공하려면 목표 설정, 훈련, 끈기, 집중, 시간 관리, 좋은 사람의 도움, 인맥 쌓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수많은 세미나와 인터뷰를 하면서 수백 번 넘게 받은 질문이 있다. 탁월한 성공을 보장해주는 한 가지 특성, 행동, 마인드셋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끊임없이 뇌리를 맴돌았다. 나는 내 삶을 남다르게 만들어준 중요한 요인 한 가지가 있는지 계속 생각했다. 내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한 가지는 무엇일까? 나는 남다른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았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좋은 인맥도 없고 명문학교 출신도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한 걸까?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내 성공에는 한 가지 일관된 특성이 있었다. 언제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했다. 영업 프레젠테이션, 전화, 면담 등 모든 일에서 내 행동량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았다. 부동산 매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살 수 있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매물을 조사했다.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게 흥정했다. 그렇게 나는 모든 사업에 엄청난 행동력으로 접근했다. 이것이 내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이었다. 사업 계획 없이 첫 회사를 세웠을 때 업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나는 노하우나 인맥이 없었고 자금이라고는 세일즈를 하며 벌어들인 돈이 유일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 탄탄하고 성공적인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이름을 떨치게 됐다. 말 그대로 업계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내가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했다거나 나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부면에서는 나보다 몇 배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워런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설립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 많은 회사를 일구었고 그래서 지금은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내가 부에서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건 10배의 법칙의 두 번째 요소를 어겼기 때문이다. 10배의 사고력을 발휘하는 면에서 나는 실패했다. 올바른 마인드셋으로 삶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후회다.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앞으로 그래야 하듯 이제 나는 더욱 크게 사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에게는 올바른 마인드셋을 기를 시간이 아직 여러 해 남아있다. 성공하려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 책 전반에는 탁월한 수준의 성공이라는 개념이 반복해서 언급된다. 탁월함이란 평범한 사람 대부분이 달성 가능하거나 달성하는 수준을 벗어난다는 뜻이다. 물론 이 정의는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공을 어떤 종류의 성공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난 탁월한 수준의 성공은 바라지 않아. 성공이 전부는 아니잖아. 나는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 라고 되뇌을지 모른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욱 원대하게 생각하고 속도를 높이고 힘을 더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낳은 자리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 둘 다 제거해야 마땅하다. 당신이 직장에 다니지만 저축은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한 달에 1,000달러의 추가 수입을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또는 현재 은행에 2만 달러의 예금이 있는데 100만 달러까지 모으려 한다고 해보자. 아니면 당신 회사의 연매출이 100만 달러인데 1억 달러로 올리고 싶다고 해보자. 어쩌면 당신은 직장을 구하거나 몸무게를 18kg 빼거나 좋은 짝을 찾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삶의 온갖 영역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작 이러한 목표를 원하는 사람이 아직 그런 일을 해낼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목표들은 모두 가치가 있다. 그런데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를 원하는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동안 당신이 평범한 것으로 여겨온 수준을 넘어선다면 무엇이든 탁월함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교하면 탁월한 수준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이 세운 목표는 언제나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주거나 아직 성취하지 못한 지점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의 성공을 놓고 남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성공이 탁월한지 아닌지는 오직 당신만 결정할 수 있다. 당신만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발휘했는지 알 수 있다. 누구도 당신의 성공을 판정할 수 없다. 기억하라. 성공이란 당신이 원하는 목표나 목적의 달성 정도 또는 크기다. 성공은 숨쉬기와 같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다음은 그런 성과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로 넘어간다. 성공을 유지하려면 그간 해온 행동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배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한 번 달성한 업적을 성공이라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성공을 꾸준히 이어가는 법은 연구하지 않는다. 한 방만을 노리며 일념으로 거기에 매달린다. 성공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성공이 숨을 쉬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막 쉰 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다음에 쉴 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든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성공을 위한 시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마지막 숨에 의존해 남을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이룬 뭔가를 잃지 않으려면 거듭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해야 한다. 결혼생활 역시 결혼식 날 느꼈던 사랑이 사라지면 결혼 자체가 유지될 수 없지 않은가. 커리어와 개인 생활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번영을 이룬 뒤에도 계속 노력해 생산성을 끌어올려 새로운 성공을 이룬다. 성공한 이들의 치열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의아해야 한다. 어째서 이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몰아붙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새로운 성공을 거두려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목적이나 목표를 쫓는 사냥을 그만두면 성공 사이클은 중단되고 만다. 최근에 나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죠? 내가 다음 숨을 쉬어 새로운 업적을 이루는 일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나는 유산을 남겨 이 행성에 긍정적인 발자국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온 정신과 마음이 쏠려 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은 모든 잠재력과 능력을 끌어내 성취를 이루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지금 내 상황에 실망하거나 불만을 품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다. 내게는 나 자신과 가족, 회사,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 윤리적 의무가 있다. 누구도 새로운 수준의 성공을 지향하는 내 욕망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내 아이와 아내에게 어제 느낀 사랑으로 만족하며 평생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오늘과 내일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 더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가?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을 제대로 정의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다들 최소한 인생의 어느 한 영역에서든 뭔가를 더 누리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책의 독자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가 더 나은 뭔가를 마다하겠는가? 더 좋은 인간관계, 사랑하는 이와 보내는 더 많은 시간, 더 중요한 경험, 더 멋진 몸매와 더 건강한 신체, 더 넘치는 활력, 더 많은 영적 지식, 공공선에 이바지할 더 많은 능력. 이러한 것들이 무수한 사람이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특성이다. 그리고 이 모두에 내재된 공통점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갈망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체중 감량이든 책 쓰기든 억만장자 되기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은 당신을 행동하게 하는 몹시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목표 하나하나가 당신의 잠재력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미래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든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전념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10배 더 많이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뒤이어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와 더불어 다이어트 실패, 결혼 실패, 경제적 어려움 같은 문제는 행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혹시 뭐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저 편안히 살 수 있으면 돼, 행복하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는가? 그렇다면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 두기 바란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10배의 법칙 자체를 위반하는 짓이다. 장담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끌어내는 일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이렇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10배의 법칙은 말 그대로 10배의 법칙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전적으로 지배정신과 관련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기꺼이 해야 한다. 심지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도 해야 한다. 이 지배정신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우는 본이 된다. 당신의 마인드셋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으로 목표에 접근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모든 영역을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과감하게 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목표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행동 역시 제한하게 된다.
원대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저지르는 기본적인 실수들은 다음과 같다. 1.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거나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운다. 2.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자원, 돈, 에너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한다. 3.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는데 너무 적은 시간을 쓴다. 4.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역경의 크기를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실수가 초래한 결과의 대표 사례가 미국에서 불거졌던 부동산 압류 사태다. 이 사태의 피해자들은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필요한 행동의 양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예기치 못한 불황이 닥쳤을 때 타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지나치게 몰두했다.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사람들은 군중심리로 움직였다. 지배정신이 아니라 경쟁심이 작동했다. 그들은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을 해야 해가 아니라 동료, 이웃, 가족이 하는 일을 나도 해야 해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든 뭐라고 믿고 싶어 하든 주택시장 붕괴와 압류 사태로 혹독한 일을 겪은 모두는 생존을 위한 올바른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 무수한 주택이 압류당하면서 나라 전체 집값이 요동쳤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다른 모든 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다. 부동산 열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다. 실업률이 갑자기 두 배, 세 배로 뛰었다. 여러 산업이 휘청거리고 급기야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마저 사라졌다. 아무리 현명한 투자자라도 이러한 폭풍우를 헤쳐나가려면 어느 정도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 담보대출 중개인, 타이밍, 불운, 심지어 신을 탓할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 모든 은행과 회사, 전산업계가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탓이다. 10배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10배의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열기에 쉽게 영향받으며 예기치 않은 시장 변화에 크게 흔들린다.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목적 아래 자신만의 활동에 몰두하는 사람은 일확천금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라 잘 안다. 나는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하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의 유혹에 취약했다. 당시 나는 내게 접근한 한 사람을 믿고 말았다. 그는 자신과 자기 회사가 진행하는 투자에 동참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나만의 게임을 펼치며 충분한 행동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탓에 그 함정에 빠져 결국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 나만의 목표를 올바로 설정했다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에 몰두하느라 그런 사기꾼을 만날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보통 수준 아래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위를 둘러보면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설계한 계획이 아닌데 목표로 삼도록 길들여져 있다. 우리는 어느 정도가 많은 돈인지, 부유층과 중산층과 빈민층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접한다. 또한 공정성, 난이도, 가능성, 윤리성,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맛, 외모 등과 관련된 선입견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러한 생각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는 일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당신이 원했던 목표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집중, 에너지, 끈기를 10배 더 많이 발휘하면 어떨까? 혹시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어떨까?
아, 물론 당신은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뭐가 있는가? 현실적인 목표 때문에 실망한 적이 더 많지는 않았는가? 잠시 역사만 살펴보라. 아니, 더 좋은 예로 당신의 삶만 되돌아보라.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달성해봤자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충격을 받고 실망한 적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어떤 학파는 이룰 수 없음을 알면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10배 더 원대한 목표를 세워 달성하려고 노력하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목표를 달성하려다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취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나의 원래 목표가 10만 달러였다고 해보자. 그런데 목표를 100만 달러로 변경했다. 두 목표 중 어느 쪽으로 설정할 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대가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장담하는데 보통 이하의 목표를 설정할 때 훨씬 큰 고통을 겪는다. 어떤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목표를 낮게 잡으면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노력,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왜 당신은 충분한 돈을 벌겠다면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허비하는가? 아프지 않고 멋진 몸매로 변신하겠다면서 어째서 일주일에 겨우 단 한 번 운동하러 가는가? 시장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보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째서 그저 좀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가? 당신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회사를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데 대체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는가? 어쨌거나 이 모든 일에는 똑같이 에너지가 소모된다. 오직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울 때만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10배의 법칙은 새로운 성공을 계속 보장한다. 성공에 대한 정의로 돌아가 보자. 대다수 사람은 성공의 정의를 조사하거나 연구하지 않는다. 성공을 이루다 또는 성공하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중세의 이 단어는 흔히 왕좌를 차지한 사람과 관련해 사용됐다. Success, 성공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succeed에서 유래했다. 현재 이 말은 진정한 힘을 뜻한다. Succeed, 성공하다는 문자적으로 일을 잘 해내다 또는 원하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다라는 뜻이다. 성공은 잘 해낸 일이나 달성한 성과의 축적이다. 당신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보자. 4kg을 뺐다가 5kg이 다시 찌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성공을 더 나은 형태로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마당에 잔디가 마구 자라 있다고 해보자. 잔디를 한 번 자르는 일에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잔디는 곧 다시 자란다. 성공으로 계속 정의되려면 정돈된 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한 가지 목표를 한 번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일을 영원히 해야 한다니 걱정되기 시작하는가? 걱정하지 마라. 장담하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면 그럴 일이 없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을 일처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왜 일이라고 느낄까? 보상이 변변찮을 뿐더러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준의 승리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발전을 거듭하는 성공에
다시 말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속하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책은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법, 탁월한 성공을 보장하는 법, 성공을 유지하는 법, 이 일을 일처럼 느끼지 않고 새로운 수준의 성공을 계속 달성하는 법을 다룬다. 명심하라.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까지 제한한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더 있다. 얻으려는 대상, 즉 목표나 목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10배 목표 달성에 필수인 10배 마인드셋과 10배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의 목표가 전문 강연가든 베스트셀러 작가든 CEO든 남다른 부모든 훌륭한 교사든 본이 되는 부부든 멋진 몸매의 소유자든 여러 세대에 걸쳐 칭송받는 영화감독이든 당신은 현재 수준을 뛰어넘어 사고력과 행동력을 10배 더 발휘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바람직한 목표 또는 목적이라는 말에는 당신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이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살아 숨쉬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은 또한 당신이 원하는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성공은 당신 자신, 당신의 삶, 당신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당신의 인식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지금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10배 더 큰 만족감을 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인드셋과 행동을 다룬다. 이러한 수준의 성공은 평범한 수준의 마인드셋과 행동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평범한 목표 대부분은 성취해봤자 충분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결혼생활, 은행예금, 체중, 건강, 사업, 제품 등은 그냥 평범한 것일 뿐이다. 자, 이제 10배의 모험에 나설 준비가 됐는가?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이 책을 통해 성공을 위해서라면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우고 10배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사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디 새해에는 저도 여러분도 좀 더 부지런해지고 진취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